저 건조기 사려고 하는데 추천 좀 해주세요. 그랑데. 뭐가 그런데요? 그랑데 말고 삼성 그랑데요. 아하, 그랑데. 안녕하세요, 아정당의 주양입니다. 오늘 저희가 알아볼 건조기는 삼성 그랑데 건조기인데요. 늘 그랬듯이 협찬 하나 없이 타 브랜드 건조기까지 내돈내산 구매에 비교 실험 진행했으니까요. 오늘 객관적인 장점 단점 비교 도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요, 기능이 많아서 사용이 편리합니다. 세탁기에서 설정한 코스에 맞춰 건조 코스를 정해주는 세탁기 연동 기능, 반려동물의 털 제거와 탈취도 가능한 펫케어 모드, 건조가 끝나면 구김 방지를 위해서 자동으로 문이 열리는 오토 오픈 도어 기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습기 역할을 하는 공간 제습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토 오픈 도어와 공간 제습은 삼성에만 있는 기능이라 이 기능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삼성을 선택할 수밖에 없죠. 두 번째 장점으로는 수건이 조금 더 뽀송뽀송하게 건조됩니다. 건조기는 수건 건조하려고 구매한다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저희가 세 가지 브랜드 건조기를 모두 똑같은 조건에서 수건 건조를 진행했습니다. 삼성 건조기에서 돌린 수건이 조금 더 뽀송뽀송하게 건조되었습니다. 실제로 현미경으로 확인했을 때에도 삼성 건조기에서 나온 수건이 조금 더 고르게 정돈된 것을 볼 수 있었죠. 더욱 자세한 건조 성능 비교는 저희 건조기 리뷰 영상을 확인해 주시고요. 마지막 장점은요, 제품 종류가 많아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삼성 건조기는 베이직 상품인 그랑데, 앱과 연동이 가능한 AI, 세탁기 연결 가능한 AI 올인원 컨트롤러로 나뉘는데요. 기본 건조기는 정말 기본적인 건조 기능만 가지고 있어 저렴한 반면 AI 건조기는 앱과 연결하여 더욱 세밀한 건조가 가능하죠. 그리고 올인원 컨트롤은 연동되는 삼성 세탁기를 구매한다면 세탁 후 알맞은 건조를 추천해 줄 수 있습니다. 유의할 점은 세탁기는 연동되는 제품만 가능하기 때문에 무턱대고 잘못 고르시면 올인원 컨트롤 건조기가 일반 건조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스포크 모델에는 조금 더 많은 기능이 있는데요. 기능에 대한 설명은 한 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외 장점은 AS가 잘 된다는 점입니다. 지역마다 고객센터가 있어서 AS 일정 잡기가 쉽고 일부 모델 모터는 평생 보증도 가능하고요. 보증 기간도 조금 더 깁니다. 이렇게 삼성의 장점을 알아보았는데요. 하지만 삼성에도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단점은 가격이 비쌉니다. 브랜드별 비슷한 용량끼리 비교하였을 때 삼성이 비싼 편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또한 비싼데요. 저희가 실제 삼성 LG 위닉스 건조기 16kg을 대략적인 전기요금으로 측정해 비교해보았을 때 삼성이 최대 2.5배 더 비쌌습니다. 건조기 자체도 비싼데 전기요금까지 비싸면 글쎄요. 두 번째, AI 기능 때문에 큰 이불 빨래할 때 불편합니다. 삼성 건조기에는 AI 기능이 있어서 건조기 내부 옷감의 무게와 습도를 측정하고 건조 시간을 조율하는데요. 하지만 건조기 내부가 가득 차는 대형 이불을 넣었을 때는 이불이 건조되지 않아도 건조가 종료되어 다시 한번 건조해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삼성 건조기 제품별 차이점은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건조기는 크게 제품 크기에 따라 나뉩니다. 삼성도 작은 사이즈, 중간 사이즈, 큰 사이즈로 구분되죠. 사이즈별 차이점은 스피드 건조가 가능한지와 아웃도어 맞춤 코스가 있는지 외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용량의 효과는 1kg 늘어날 때마다 수건 6장에서 7장을 더 뽀송하게 말릴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저희가 같은 브랜드 건조기 16kg과 19kg을 비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확실히 19kg이 대형 이불을 더 뽀송뽀송하게 짧은 시간에 말려주었습니다. 물론 제품 가격이 비싸지고 전기요금이 더 많이 나온다는 단점은 있습니다. 따라서 1인에서 2인 가구는 8kg을, 3인에서 4인 가구나 이불 세탁이 많으신 분들은 16kg 이상을 추천드리고요. 어려우시다면 본인 세탁기 용량의 60%에서 80%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해볼까 하는데요. 건조기 구매와 렌탈 중에 어떤 것이 더 유리할까요? 구매를 했을 때 3년을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전체 내는 비용은 20만원에서 30만원 저렴합니다. 하지만 렌탈 계약 시 제공하는 사은품 혜택을 고려한다면 그 차이는 줄어들고요. 대유카드를 하시게 될 경우 오히려 렌탈이 더 유리하죠. 또한 5년 렌탈을 하실 경우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고 렌탈 기간 중에는 무상으로 AS 및 케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니 위생적으로도 유리하답니다. 많은 분들이 3년마다 사은품 받아가시면서 다른 모델로 갈아타고 있기도 하고요. 하지만 사은품 많이 주고 정직한 렌탈 업체 찾는 것이 힘들어서 망설이시는 경우 많으신데요. 이때는 저희 1833-3504 아정당 렌탈로 연락주시면 365일 밤 10시까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최대 현금, 최저 요금 보장.
업계 최다 고객 후기. 아,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